4월 13일 시공관에서는 국제영화 뉴스사 주최로 한국에서 상영된 영화 전반에 걸친 12부문 중 7부문에 대한 시상식이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상식 제도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생긴 것으로서 한국 영화의 발전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행하는 행사이며 이날 감독 한영모 씨, 배우 최무령 씨, 배우 김지미 양, 배우 주중여 씨, 감독 유현목 씨, 배우 김동원 씨, 배우 복혜숙 여사 등 3시에게 각각 수여되었습니다.